아,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참 너무 쉬운데 뭐 요즘 선전에서 너무 좋은데 뭐라 말할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처럼 너무 쉬운데 이걸 그 땅이라는 게 사실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자 뭐 아파트나 빌라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아직 내 집 마련하는 진짜 초보 이런 분들에게 너무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거든요. 네, 맞아요. 이 땅 투자 어떤 걸 좀 따져보면 좋은가요? 아,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참 너무 쉬운데 뭐 요즘 선전에서 너무 좋은데 뭐라 말할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처럼 너무 쉬운데 이걸 참 어떻게 쉽게 말을 하면 또 너무 쉬운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제 기준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첫 번째는 무조건 개발 계획을 따라다니는 거고요. 근데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개발 계획이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로 개발부터 뭐 도시 자연 뭐 공원 조성을 해도 그것도 뭐 개발 사업이거든요. 뭐 그다음에 뭐 각종 사업이 있지만 저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국책 사업들. 그러니까 재정 사업이죠. 뭐 세금으로 하는 국가 사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사업이 뭐 생태 공원을 조성한다.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실제 이제 인구를 유입시키는 그리고 인구가 유입되는 게 뭐 정주 인구, 상주 인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유동 인구라도 늘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뭐 대규모 관광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한 번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땅, 왜 부동산이라는 건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든 간에 계속 사업은 할 수밖에 없어요. 어쨌든 뭐 다양한 걸 창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 첫 번째가 개발 계획인데 인구 유입을 시키는 것들 그다음에 상주 인구가 들어오는 거와 유동 인구 들어오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. 두 번째가 이제 입지는 뭐 무조건 부동산에선 입지가 뭐 생명이라 그러죠. 뭐 입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발 계획이라는 게 사실 없을 때는 입지가 중요한 게 없어요. 뭐 논밭인데 이게 뭐 어디에 쓸 데가 있겠습니까? 농사회에는. 근데 이제 개발 계획이 잡히면서 입지의 중요성이라는 게 생기고 뭐 부동산 부증성 막 이런 게 많잖아요. 뭐 그런 것 때문에 입지가 좋으면 뭐 거의 실패는 안 합니다. 그래서 아파트보다도 황금성이 좋은 게 땅이에요. 아파트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집을 한 개 팔 때도 1년 한 3개월, 4개월 걸렸거든요. 뭐 서울의 뭐 금호동, 옥수 뭐 이런 데들 뭐 그런 데들도 좋다고 하는 데인데도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어요. 근데 지금은 토지 같은 경우는 진짜 입지 개발 계획만 확실하고 그다음에 입지만 좋으면 당연히 뭐 도로라든지 용도 지역 다 좋아야겠죠. 그런 것들은 내놓으면은 뭐 빠르면은 며칠 안에도 팔리는 게 땅이고 항상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. 그런 것들 뭐 용도 지역 도로 네 가지를 좀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. 그 이제 부동산 실물을 알면은 배점배승이라고 하셨어요.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실물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? 실물이라는 거는 이제 뭐 내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땅을 사고 팔고를 하는 일반적인 패턴으로는 뭐 이론적인 투자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뭐 당연히 땅을 사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. 아파트도 그렇고 뭐가 문제겠습니까? 뭐 돈이 문제지. 뭐 내가 좋은 걸 어디 사야 되는 건 뻔히 알거든요. 사실 땅도 상업지를 사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. 뭐 내가 사는 곳에서 상업지 여기 땅값이 제일 높은데 내가 그런 걸 살 수 없다 보니까 어떤 그 용도 지역이나 입지가 빠지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실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뭐 역량적으로는 힘들다고 이제 생각해서 못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물건 작업이라는 거가 꼭 어떤 부동산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의 대상이 아니고 뭐 저도 부동산 사업을 하지 않을 때도 그렇게 물건 작업을 했는데 그런 거는 어떤 땅이든 내가 찍어서 좋은 것을 딱 찍어서 내가 물건을 뺄 수가 있어요. 뭐 경매나 뭐 일반적인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어떤 주인들에 의해서 그냥 나오는 거지 내가 거기서 그 안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선택의 폭이 되게 좁거든요. 근데 이제 내가 실무라는 걸 알면 내가 어디 지역에 어떤 땅이 오를 거라는 것은 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섹터거든요. 땅이라는 거의 입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 땅을 어떻게 작업을 하고 땅 작업이라는 걸 해서 뭐 등기를 떼가지고 뭐 그런 순서적으로 어떤 땅이 작업이 잘 될지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작업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매수를 하는데 개인으로 매수를 하시면 뭐 당연히 단기 차익에 대한 세율이 높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뭐 요즘에 법인도 세우고 많이 하지 않나요?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떤 매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.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도 그렇고 묶이신 분들이 사실 뭐 작년에도 팔려고 되게 노력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게 못 팔고 지금 발목이 잡힌 건 매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왜냐하면 부동산에 우리가 의존할 수 없다 보니까 부동산이 가격을 낮추라 그러면 나는 못 버틴기든지
아니면 낮출 수밖에 없어요. 내가 그쵸. 못 버티면. 그래서 그런 부분들, 그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컨트롤 당하지 않는,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투자가 이제 실무다. 사고팔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. 뭐 그런 게 저는 실무라고 봐요. 작가님 말씀에 따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어디 뭐 개발한다는 곳, 그리고 네. 거기 뭐 인구가 유입되는지 아니면 지나가든지 뭐 그렇죠. 그 인구 변화가 생길 만한 곳에다가 네. 좀 부동산 실무 능력을 뭐 작가님 책이든 작가님 강의든 네. 배운 다음에 네. 하면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예. 왜 많은 사람들이 땅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고 실패하게 될까요? 그러니까 이게 땅이라는 게 안 네.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. 눈에 안 보여서 눈에 안 보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땅 보는 법을 많이 온라인에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. 네. 땅 보는 법이 너무 많아. 그리고 땅 보는 법도 당연히 다 도움되는 얘기고 하지만 진짜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걸 못 안 보이는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진짜 가서 땅만 보고 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여기가 땅이다. 아, 땅 모양이 네. 어떻나? 뭐 그럼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.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말 그대로 물리적 현황 이게 뭐 땅 모양 높이 이런 것만 좀 많이 보고 네. 제일 중요한 거를 좀 먼저 볼 줄 못해서 뭐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일단은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가 이거는 도저히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땅은 또 의외로 법이 많고 또 관련 법률이 많고 또 뭐 어떤 뭐 사기꾼도 많고 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어요. 네, 뭔가 맞아요. 땅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진짜 뭐 그런 부분에 제가 그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뭐 멍청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지인들 통해서 이제 맞아요. 되는 게 많아요. 네. 그래서 처음 계세요. 제가 뭐 부동산 할 때도 항상 지인들이 투자하라고 권할 때는 그런 거는 일단은 한발 빼라 뭐 얘기를 하는데 또 그걸 너무 빼면 안 되고 네. 본인이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. 그래서 하여튼 뭐 토지는 의외로 법률적인 부분도 없어요. 뭐 수도권 뭐 정비법이라 이런 경기도권이나 네. 그다음에 개발을 하려는 사람, 부동산 개발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법률과의 연관이 되게 많지. 뭐 투자자들은 법률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제 뭐 사기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내가 정확하게 따져야 될 체크 포인트만 가지고 가면 뭐 전혀 저는 문제될 게 없는 게 땅이라 보거든요.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땅을 거래하기 전에 네. 좀 제대로 묶어 따져야 된다.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. 어떤 이유들인가요, 그거는? 뭐 이제 뭐 책에서는 뭐 주인이 많이 바뀐 땅 그다음에 네. 뭐 상식적 비상식적인 어떤 요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네.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도 뭐 전세 사기가 막 많잖아요. 뭐 전세 사기라는 게 뭐 바지를 세워 가지고 그 뭐 빌라왕 뭐 그런 분들도 네. 하여튼 뭐 되게 그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비정상적이다 싶은 것은 네. 안 하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땅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싸. 네. 근데 너무 싼데 뭐 대리인이 나온다든지, 네. 그 다음에 뭐 대리인이 나와가지고, 이제 주인하고 이제 통화를 못하게 한다든지,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또 봤는데, 내가 땅을 하려 보니 뭐 가등기, 가압류, 뭐 그런 게 있어요. 네. 그런 거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,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또, 자기가 무조건 돈을 받아서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달라라든지,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,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뭐 째버리는 뭐 그렇게 돼서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경우도 많고 또 웬만하면은 뭐 주말 같은데 계약을 쓰다 보면은 뭐 등기를 뭐 우리가 뗄 순 있지만 네. 그 다음에 월요일 날 그 다음 날에서 뭐 또 설정이 또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네.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. 대출 받아서 빼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어떤 비상식적인 요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보고 뭐 등기부상 따져야 될 것들을 좀 보긴 봐야죠.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또 토지가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. 아 그러면은 그 등기부상에 네. 그 거래가 엄청나게 많은 거는 네.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? 그거는 네. 문제가 뭐 있다기보다도 네. 이제 거래가 많이 돼서 네.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 있는. 비싸 있다. 네, 이제 네. 가격을 손바뀜이 많이 됐다는 거죠. 네, 손바뀜을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뭐 아파트도 그렇고 호가도 그렇고 그냥 저가도 그렇고 뭐 계약해 갖고 신고를 해버리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거 신고하고 우리가 의견 낼 때 그런 것들을 막 일부러 높여달라 그래요. 막 뭐 민원 걸어버리고 그래서 왜냐면 공시지가 높으면 그쵸. 왠지 싸게 느껴지는 네, 매매가하고 네, 그런 것처럼 하면서 또 대출도 잘 주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시세적인 부분과 그러니까 이 평균 시세 내는 법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선에만 들어가면 뭐 주인이 100번 바뀌어도 뭐 상관없습니다. 네. 그 부동산 투자의 보물지도 이거는 뭔가요? 아 뭐 보물지도라는 것은 뭐 이제 사실
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네. 투자를 하는 건데 네. 저는 뭐 마른 표현은 보물지도라 했지만 네. 그래도 내가 투자할 때 되면 어떤 상위 법률, 최상위 법률인 국토 뭐 종합계획부터 네. 뭐 도종합계획, 시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네. 나름대로 어디가 어떻게 될지가 좀 보여요. 그래서 네. 이제 국토종합계획에서도 뭐 지자체별, 도나 시별로 부분별 계획을 좀 세워놓은 게 있어요. 네.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, 이 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향은 어떤 거구나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계획을 실현하는 어떤 실천 계획, 뭐 네. 관리 계획이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기본 계획은 좀 중장기 계획들을 보고 확정은 아니지만 아, 여기가 어떻게 하겠다. 그런 걸 보고 또 거기에서 그 실질적인 기본 계획을 실천할 때는 관리 계획으로서 확정을 지어요. 네. 그래서 확정을 지을 때 아, 그때는 실질적인 가격이 막 올라가는 시점이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도시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잘 보면 이제 또 뭐 도시 관리 계획 같은 경우는요 5년마다 이제 시는 어떤 수정 변경을 합니다. 뭐 그러다 보면 용도 지역이 뭐 자연 녹지가 주거지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도로가 막 생겨나고 네. 이런 게 시군에다가 전화를 해야 돼요. 뭐 시나 군한 군에 도시 네. 그 뭐 민원과라든지 뭐 네. 뭐 도시 토지 이용 계획과라든지 네. 전화해서 아 언제 관리 계획이 나옵니까? 네. 뭐 얘기를 물어보면 돼요. 그러면은. 그 공무원 분께서 언제 나온다고 얘기를 해줘요. 아, 지금 뭐 영역이 들어가 있다. 네. 언제 나온다. 그러면 그게 나오면 또 열람하는 기간이 있어요. 또 열람하고 뭐 공청회도 하고. 그러면 열람할 때 보면은 도면도 나오고 이러거든요. 그때, 아, 그 전에 있던 토지 이용 계획하고 그걸 저는 이제 다 프린터를 해서 막 붙여놓거든요. 네. 그러면 그, 토지음에 나오는 토지 이용 계획도에 어떤 도면이 쫙 나와요. 요즘에 네. 뭐 잘 돼 있죠, 근데. 네. 뭐 플랫폼이 좋으니까.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변화된 거랑 비교를 하면은, 아, 도시 계획선이 쭉 나온, 어떤 도시 계획선, 그 계획도로가 빨간 선으로 쭉 나와 있는 것도 있고, 용도 지역이 여긴 파란색인데, 여기는 뭐 녹색이나 노란색으로 바뀌어버렸다든지, 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. 왜냐면 그 지주한테 안 알려주거든요. 아. 이게 바뀌었다고 지주한테, 자, 당신 땅이 자연 녹지에서 주거지가 됐습니다. 이렇게 통보를 안 해줘요. 네, 열람해라. 근데 이제, 그래서 제가 열람을 하러 가면 거의 보러 온 사람이 없어요. 예, 그래서 그런 것만 알아도 내가 투자하려는 지역에 괜찮은 게 많습니다. 근데 국토종합계획 같은 경우에 네.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래도 꽤 먼 미래까지 아닌가요? 몇 10년인가요? 너무 멀죠.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럼 이게 그걸 딱 보고서도 이게 정말 될까? 이렇게 그렇죠. 정말 할까라는 의구심이 항상 들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투자 못하는데 네. 작가님께 보시기에는 네.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 합니까? 진짜? 아, 국토종합계획은 뭐 네. 아주 중장기적인 어떤 미래의 어떤 전략 과제들이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뭐 전략 과제고 그리고 뭐 국가 성장에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그 뭐 면밀한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네. 웬만하면 그렇게 간다고 보고. 네. 네.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이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야, 나 이렇게 정부에서 우리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국가를 이렇게 이용 개발 보존을 할 것이다. 그다음에 도한테 그걸 줘요. 과제를. 네. 너희들은 여기 맞게끔 가져와. 그러면 이제 도에서 그걸 더 세분화시켜서 가져 올려주고 또 도에서는 시군에다가 그걸 던져주거든요. 네. 야, 너희도 계획 세워와. 이러면은 이제 시군에서는 그 방향에 맞게끔 또 짜서 더 구체적인 걸 해서 올려줘요. 그래서 뭐 5차 국토종합계까지 나왔는데 네. 현재는 신규 사업보다도 네. 진행 중인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됐고, 그다음에 뭐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이제 강원도와 이제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경부랑 서울 쪽은 연결이 다 돼 있고, 네.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틀을 다 뼈대가 세워져 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마지막 빠져 있는 게 강원도하고 지금 오송하고 그러니까 그 원주하고 오송 강릉까지 이제 그 연결하는 고속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네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지역을 내가 딱 얘기하긴 그런데 뭐 네. 그런 것들은 진행을 할 사업이라고 보죠. 그게 빠르냐 느리냐는 네. 또 봐야 되는 거고. 아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050년에 세운 계획도 우선순위 같은 게 밀려서 2070년으로 갈 수 있고 그렇죠. 그런 거 있는 거죠. 사업이 뭐 딱 네. 공정이랑 양상 늦어지니까. 네. 작가님께서 이제 책에서 부동산 네. 시장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. 작가님이 이제 보시는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어떤 형태인가요? 아, 부동산 뭐 사이클 저 경제학 박사도 아니지만 네, 네. 겪어보니까 네.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5년 주기로 가는 게 있고 뭐 주글러 파동이다 해서 뭐 10년 주기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그 예전에 리먼 사태 때부터 상당히 경험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. 내가 2002년도에 그 처음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그 미분양 낸 토지공사 그런 토지들을 취득을 했을 때 네. 그때부터 쭉 보니까 뭐 금리가 그냥 단순하게 금리가 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이 화폐 유동량이
이 많이 바뀌거든요.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돌면 네. 뭐 주식이나 토지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파트나 네. 그리고 이제 뭐 또 지금 같이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엔 뭐 당연히 금리는 이제 돈 따라가니까 이자 주는 대로 네.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볼 때 그 사이클이라는 게 저는 이게 기준은 그냥 미국 금리예요.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하고는 이제 뭐 동행하지 않는다. 뭐 지금은 또 떨어져서 움직인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뭐 거의 뭐 미국 예, 금리니까. 뭐 저는 이제 미국 금리만 기준으로 해서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제 아파트를 던졌을 때 이제 팔려고 했을 때가 그 시점이 이제 미국 테이퍼링 이제 네. 긴축한다고 했을 때 한다면 하는 게 긴축한다면 안 나왔으면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그때 주식하고 아파트랑 처분을 하려고 다 내놨는데 네. 주식이야 뭐 바로 다 잘 팔았죠. 그쵸. 근데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얼마나 불안하냐면 나는 팔려고 내놨는데 왜냐면은 뭐 다 두 배씩 벌었잖아요. 네, 아파트 가지신 분들 다 올라가지고 이게 두 배인데 제가 묶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. 경험해봤기 때문에. 그래서 야 엄청 뭐 시간이 막 6개월, 7개월 막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고 갔다 그래도 네.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. 이러다가 심리가 꺾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 이거 매수 심리가 완전 꺾였다 지금. 그래서 야 이러다가 그냥 언론에서 나오고 금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웃기는 거거든요 지금처럼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아 그냥 막 진짜 생각하면은 불안한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뭐 다행히도 뭐 좋은 분이 이렇게 안아가 주셨는데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도 단순하게 뭐 어떤 그 뭐 지금 어떤 경제 수치를 막 분석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미국 금리를 아 이제 해서 금리가 따라 올라가겠다 했을 때 바로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. 와. 예, 그냥 그것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그겁니다 이제. 계속 떨어지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뭐 또 미국에서는 뭐 소비자 물가지수를 2%대까지 네. 이제 낮추는 게 목표라는데 뭐 네. 그건 무리하다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도 7%대니까. 네. 근데 지금 미국 금리도 이제 곧 뭐 이제 뭐 빅스텝이나 뭐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더라도 네. 계속적으로 뭐 상승은 할 거라고 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뭐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뭐 또 현금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네.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아 미국에서 언제 금리를 다시 이제 내리냐, 뭐 미국 내수가 악화돼가지고 네. 뭐 지금 뭐 고용률도 이제 안 좋아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될 때 이제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거예요.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, 그냥. 그럼 작가님이 이제 타이밍을 이제 잡고 계신데 네. 그 기다리고 있는 신호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? 아 그건 시그널은 무조건 미국 금리. 미국 금리.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저는 되게 단순화시키거든요. 그래서 아까 전에 핵심을 뚫는 것도 그냥 네. 단순화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걸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고 네. 그래서 이제 내가 주식도 지금 똑같아요. 주식도 네. 뭐 당연히 뭐 지금 하락장이지만 다시 반등 구간도 있고 하지만 네. 아파트도 그렇고 아 미국에서 금리를 이제 내리겠다. 내수가 안 좋다.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. 네.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이제 가를 봐야죠. 갭 차이라는 갭, 뭐 매정 갭 차이를 보고 아 내가 이제 한 뭐 60~70%대까지 막 올라간다. 이제 전세가 지금 많이 떨어지지만 이제 그때는 뭐 이제 갭 투자를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지 뭘 하여튼 갭 투자 같은 걸 또 아니 다 하잖아요. 네, 하죠. 다 하니까 안 하는 게 어떻게 네. 보면은 뭐 벼락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그때를 제가 생각해서 야 지금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. 이제 네. 미국 금리가 주식도 시작하는 시점이고 그때가. 네. 미국 금리가 이제 조금씩 떨어질 기만 하면 그때부터 아, 이제 그냥 그것만 보고 있었죠. 네. 다른 거는 안 보시고 다른 거는 안 보고. 네.